이번에 알아볼 것은 챗GPT로 출발하여 전 세계에 인공지능이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. 최근 엔비디아는 25% 이상 주가가 급등하였고 과열 상태입니다. 마소, 구글, 테슬라에서 인공지능 선두 주자로 나서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빅테크 기업이 인공지능에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 개발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. 이 게임에서 승자가 인공지능의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와 관련돼서 미국 투자자는 AI 골든러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. AI 혁명에 서로 참여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승자가 누가 될지에 따라 선두주자가 바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미국의 전 세계에 패권을 쥐어주는 것이 AI 혁명의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테슬라는 작년에 AI 데이 때 테슬라가 앞으로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선포하면서 도주 컴퓨터를 소개하였습니다. 이 도주 컴퓨터를 이용해서 테슬라 전기차의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로보택시와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. 이 도주 컴퓨터를 테슬라 봇에 접목하여 생각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다고 선포하였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선두주자는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테슬라는 자율주행 전기차와 테슬라 봇을 이용해서 앞으로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로 나설 것 같습니다. 보시는 것은 도주 컴퓨터입니다. 테슬라는 이 도주 컴퓨터를 자체 설계와 자체 제작으로 만든다고 합니다. 앞으로 도주 컴퓨터가 어떻게 발전될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이용해서 트위터 AI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하여 엔비디아에서 CPU를 엄청나게 구매를 하였습니다. 앞으로 AI 트위터가 어떻게 발전할지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엔비디아는 어제 실적 발표 후24% 급등하였습니다. 엔비디아의 제품은 앞으로 인공지능 회사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이 상황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인공지능의 시발점입니다. 앞으로 어떻게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발전할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인공지능 회사에 투자를 꼭 해야 앞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어떤 회사가 인공지능을 선도할 회사가 될지는 알수 없겠지만, 앞으로 선두주자가 될 만한 회사에 집중 투자하여 앞으로 5년, 10년 후에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